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시했습니다. 국민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책임진 농업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삶은 세계적인 유산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인구 감소와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250만 농민들이 주도하는 창조 농업. 여기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기능성 농업을 비롯하여 치유 농업, 신소재 농업으로 발전하는 농업은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 아이디어가 만나는 창조 농업.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농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의 기반을 둔 농업은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의약품, 산업 소재 등 그 활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이며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인류 최대의 유산인 농업. 농업인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나라, 농업인이 미래인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